사진을 찍고 계셔야 돼. 야, 아직 아니라고. 3, 4! 우리 둘이 맞고 네, 안녕하세요.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오늘은 강릉의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부터 25, 26, 27, 28일 4일 동안 제13회 커피축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커피에 관심 네, 있으면 많이 방문 바랍니다. 네. 오고 싶은데 못 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간 코로나 네, 때문에 요새 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도 한번 근황을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커피 축제 되기 전에는 네, 미리 3일과 5일 전에 콩을 볶았습니다. 25가지 정도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커피도 도립다크도 7가지로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사촌 보헤미안 커피 공장하고 연지에는 보헤미안하고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제 부모님이 아마 바지에 계시니까 거기서 하루 머물렀다가 12월 1일이라로 서울 사운드의 MBC에 가서 콩고 커피를 뽑고 아마 2시까지 있는 계획으로 돼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로 어떻게 커피를 할 건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커피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고민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앞으로 때가 네, 오면 조용한 데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지금 조용한 데 계시잖아요. 옆에 펜션이 있어서 제 생각엔 아마 선생님이 조용한 곳에 가셔도 또다시 이렇게 사람 사는 분위기로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그래서는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 저를 어떻게 보면 처음 뵙는 거지만 한 10년 전에 강원도 속초에 대기기감 여단에 있었거든요. 서울로 갈 때는 아침에 부대를 나와서 보헤미안에서 커피 한잔하고 주문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갔었거든요. 군생활 동안 휴가 나갈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침에 늘 선생님이 커피를 내리고 계셨고 그때 제가 군복 입고 오니까 선생님이 힘내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지금 우리 큰 GSC에 들어가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커피에 인연이 있었던 네,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요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시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커피의 길을 계속 걷고 계시잖아요. 요새 코로나 시대와 겹치고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생두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슈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커피를 오래 해온 형님으로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네, 커피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커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요즘에 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도 힘들지만 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커피하는 사람에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페셜 커피가 맛있고 스페셜 커피 아닌 커피는 커피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스페셜 커피는 사람이 취급을 하고 스페셜 커피 아닌 커피는 사람이 취급하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커피를 연구를 하고 커피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렇게 깊이 생각하니까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시는 커피는 정의가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떠나서 오래전부터 역사에 있는데 네, 마시는 커피는 환신이 팔자와 운명을 바뀌는 커피가 마시는 커피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운명에 바꾸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그런 커피를 안 마셨기 때문에 운명의 팔자로 사는 거지 아직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과거에서 강릉에 내려오면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아마 커피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커피를 만난 운명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화 화제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강릉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릉 커피 축제거든요. 강릉 커피 축제와 선생님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릉 커피 축제에 대한 깊은 전달하고 싶은 의미나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예. 발견하지 않았던 커피를 판매하게 되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이 인생에 행복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피 이걸 행복이 아닌가 저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그냥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커피 자체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전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행복하려고 처음에 커피를 시작을 했거든요. 먹고 살고 쉽지 않고 이런 고민을 지금 몇 년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커피를 시작한 계기, 커피 한 잔으로서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여기서 처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네요. 빨리 올라오세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강릉 보헤미안 커피가 생각나시면은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선생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릉 커피 축제도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재밌어지고 즐길 거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꼭 놀러 오셔서 강릉의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